안녕하세요. 글로우서울 황성현 차장입니다. 오늘은 블루캐비넷 인사이트에서 호우주의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커피가 왜 맛있을까로부터 시작이 좀 됐어요. 기후와 온도, 그리고 습도, 기압의 변화에 의해서 커피 맛이 이제 비 오는 날 추출됐을 때 가장 맛있다 물음부터 조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상의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 특히 이제 호우주의보의 연관성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을 때 이제 비 오는 날의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상학과라고 하면은 기후를 관측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기계들은 이제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날씨의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고객한테 인포메이션을 주는 방식으로 슈퍼컴퓨터라는 큰 오브제를 통해서 저희가 원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공간이 되게 하얀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톤앤매너는 비 오는 날의 컬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이 톤부터 블랙의 그 사이, 비 오는 날에 실내에 있고 싶은 어둑어둑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컬러 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야 이 분위기와 외부 공간에서 비 오는 전경, 실질적으로 컴퓨터 화면에서 빛나는 빛과 어우러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컬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거실이었던 공간이었고 아트월이 있고 TV가 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트월을 과감하게 좀 철거를 하고 전체 공간이 이제 오픈되게끔 공간을 열어주고 이 가운데 중정에 1, 2층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배치했습니다. 의미적으로 접근하면은 세계 각국의 어떤 이제 날씨 정보가 나오거든요, 모니터에서. 추구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미지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체의 1, 2층을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 아트 오브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내부 경계를 지우는 그런 법칙을 자주 사용하는데 같이 이제 라운드형으로 만들어서 슈퍼컴퓨터를 모든 공간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1, 2층 모든 공간에서 조경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내부 경계를 허물어서 마치 외부와 내부의 공간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의 지향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어떤 아트월이 원래 벽에 있었어요. 이 중정을 제외한 부분에선 다 막혀있는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체 다 시야에 대한 확보를 해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중심 공간에서 어떤 뷰를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뷰를 받기 위해서 공간 레이아웃을 짜야 되냐에 대한 중점을 되게 많이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감히 대수선을 통해 가지고 벽을 해체해서 좌측과 우측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뷰에 슈퍼컴퓨터를 중정에 두고 외부 전경이 다 같이 보이는 이런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이런 알고리즘과 데이터들이 각 모니터에 비춰지면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전자액자 같은 역할을 하고 미디어 아트가 되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글로우 서울에는 6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대사 법칙이라고, 보통은 식은 공간, 카페나 이제 음식점에서는 유휴 공간을 둔다기보다는 좌석으로 많이 채워서 매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과감히 버리고 최소 40%에서 60%까지 유휴 공간을 둬서 고객들한테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세계관을 구축한다든가 오브제를 만든다든가 키네틱을 만든다거나, 왜냐하면 조경부의 어떤 아름다움을 좀 더 가미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고객 경험을 충족시켜서 좀 더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구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이제 기존 카페 같은 경우는 체류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조금 과감히 버리고 이 자연 조경과 그다음에 키네틱 그리고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게끔 편한 의자,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의자들도 구성을 해봤고, 보통 카페에서는 리클라이너 의자를 잘 쓰지 않잖아요. 비 내리는 밖에를 보면서 감상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가구 선택이 됐었습니다. 이 공간의 핵심은 어찌됐건 편안한 의자들을 최대한 많이 구축해서 사람들을 명상하고 양질의 공간을 제공하자에 대한 목적성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빗한 공간을 고객들한테 주고 좀 더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외부 공간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를 조금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외부 공간 같은 경우는 잔디로 구성되어 있는 정원이었는데 이 수반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강수량을 측정하는 어떤 수반의 어떤 의미적인 장치로 조금 해석을 했거든요.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장치와 더불어서 안에 내부에 있는 미디어 아트하고 연결돼서 경계가 허무는 이런 공간 구성을 해봤습니다. 안쪽에서 보셔도 비가 내리는 게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외부 좌석에 앉아도 빗소리를 들으면서 미디어 아트까지 같이 감상이 되는 이런 공간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실질적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까 하다가 진검다리를 건너면서 어떤 비 내리는 날에 우산을 쓰고 비 맞고 가는 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포토존으로 공간 컨텐츠를 또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 건물이 사실 두 동이 있었어요. A동과 B동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B동에 속해 있는 공간이고, 이 B동 같은 경우는 좌석이 많이 들어가진 못하니까 그래도 호우주의보의 세계관에 있어서의 컨셉을 좀 같이 갖고 와야겠다 해서 이 수방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 있는 수반의 어떤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의 수반과 이 미디어 아트에서 나오는 영상의 미를 같이 접목을 시킴으로써 하나의 어떤 세계관을 구축하는 어떤 좋은 컨셉이 돼버린 거죠. 기존에 있던 창이 마당의 뷰를 향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좌석 배치를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으면은 등지고도 앉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등지고 앉는다기보다는 모두가 다 같은 시야의 확장성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마주보는 형태지만 조경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한 형태입니다. 모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호우주의보의 좌석 배치는 모든 공간의 시야를 확장을 다 느낄 수 있다. 외부와 내부 상관없이 그리고 중앙에 있는 미디어 아트까지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키포인트입니다.